1일입니다. 벌써 2021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어요. 굉장히 시간이 뭐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간단하게 근황하고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왓슴에 대해서 조금 또 추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교육법인 사업 관련해서 이번 하반기부터 제주도 초중구에 시범 사업을 한번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 1달러의 비용, 한 달에 우리 돈으로 1,000원쯤 되나요? 1,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제주도에 있는 초중고 중에서 한 군데씩입니다. 초등학교 하나, 그리고 중학교 하나, 그리고 대학도 하나, 고등학교죠. 고등학교 하나, 대학 하나. 요렇게 대학은 하나밖에 없죠. 제주대학밖에 없습니다. 제주대학이죠. 그래서 월 1달러의 비용으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리고 학습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하반기부터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일단 필드 테스트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것들 중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또 파악을 해야 되겠죠. 파악을 하고 그런 다음에 내년부터 가능하다면은 2년부터 제주도부터 하는 거죠. 제주도의 모든 초중고, 그리고 대학의 어떤 컨텐츠, 우리 오픈에이시 캠퍼스죠. 교육법인 사업의 어떤 컨텐츠와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22년이 잘 된다고 한다면은 2023년에는 한국에, 그죠? 한국에 적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잘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각국에 좀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단계가 일단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선정을 해서 우리가 준비한 컨텐츠와 시스템을 제공하려고 해요. 자, 거기에 교육법인 관련해서 진행 중인 내용이고,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니까 컨텐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스템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학사 관리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적 자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인적 자원이 적어도 5명에서 10명 정도가 참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요거는 아마 제주대학이나 제주교육대학이나 제주대학 금공과, 그리고 제주교육대학이라고 있어요. 제주교육대학 하고 요렇게 한번 연계해서 진행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서 인적 자원을 좀 제공을 받아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준비한 컨텐츠와 시스템을 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이러한 곳에 한번 시범적으로 일단 무료로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무료 제공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유료화하는 거죠. 유료화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1달러 정도로 수업료, 강의료로 하게 되나요? 학습자 관리 시스템 제공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엘릭스 인액션이라고 하는 책을 최근에 정리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강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녹화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안 걸릴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녹화 계획 잡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엘릭스의 라이브북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이게 엘릭스 라이브북이 뭐냐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혹시 여러분 파이썬의 노트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파이썬 노트북 혹은 주파이트북이라고 얘기하나요? 혹은 주파이트 이렇게 주 JUPYTER 거기에 대응하는 버전이 엘릭스의 라이브북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머신러닝 툴이죠. 그죠? 요거 우리가 머신러닝 강좌 할때 강의를 한번 만들었었는데, 엘릭스 버전의 머신러닝 툴 하고, 그것이 이제 엘릭스 라이브북, 이번 6월 17일 날 이거 발표를 했더랬어요. 지난 불과 한 2주 전이죠. 2주 전에 발표했고 해서 엘릭스도 본격적으로 머신러닝 관련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파이썬의 노트북이나 주파이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없다고 하면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예요. 그래서 이것도 강좌로 준비를 해서 아마 이거 고교 수준이에요. 중고교 수준. 중급 한 2 내지 3년 차 수업으로 넣을 생각입니다. 얘는 중급 4년 차, 3 내지 4년 차 중급. 3 내지 4년 차에 넣을 거예요. 그리고 얼랭하고 하스케일하고 디자이닝 웹 API라고 하는 세 권의 책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랭 같은 경우에는 Learn New Erlang
그리고 뭐 하나 더 붙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learn you has can for 뭐 great good. learn you along for great good. 두 권의 책. 상당히 좋은 책이에요. 하고 디자이닝 웹 API라고 하는 책, 오픈 API 이니셔티브. 얘는 그러니까 API, 웹 API 혹은 그냥 API를 어떻게 우리가 코딩하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라이브 how to write, how to write라고 할까요? to write 라이브러리 or frameworks. 프레임워크를 만들거나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책이에요. 일단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짤막게 일단 200페이지밖에 안 되고 해서 여기 있는 것들도 일단 강의를 준비를 할 겁니다. 런 스펠링이 틀렸네요. 이 교재들은 이건 다 웹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고 이 교재는 제가 다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와즘 관련한 내용입니다. 와즘 들어보셨나요? 웹 어셈블리라고 얘기하죠. 웹 어셈블리인데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도구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해요. 웹 어셈블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은 링클락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모질라 소속이죠 아마. 이분이 아직 20대일 거예요. 아마 20대거나 30대 초반인 건 알 건데 여러 가지 웹 어셈블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강연도 있고 그리고 블로그 글도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은 글이에요.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와즘에 관련해서 프로그래밍 웹 어셈블리 위드 라스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강좌를 하나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거하고 그래 강좌가 좀 많아요. 이거하고 요 세 권 다 하고 그리고 앨리스 인 액션 하고 그리고 피닉스 앨릭스 라이브 북 얘는 아직 책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발표한 거니까. 그런데 피닉스 라이브 뷰 기반이에요. 요것을 그러니까 파이썬 노트북을 피닉스 라이브 뷰로 재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앨릭스 라이브 뷰가 나온 겁니다. 상당히 그 라이브 뷰는 우리가 강좌를 이미 했었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호세 발림이 직접 설명을 합니다. 호세 발림 엘릭스 라이브 뷰. 자, 그리고 그리고 웹 어셈블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웹 어셈블리는 쿠버네티스와 뭐 도크와 같은 컨테이너 시스템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게. 와즘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자바가 꿈꿨던 세상. Write once. 한번 쓰면고 그리고 run everywhere. 왜? 이게 원래 자바의 모토였죠. 자바가 한 20년 전에 나올 때 이런 모토. 한 번만 쓰면은 어디서나 굴릴 수 있다. 돌릴 수 있다. 그 자바 버추얼 머신 JVM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했었는데 요걸 실제로 가능하게 해 주는 게 바로 와즘입니다. 그래서 와즘 지금 기본적으로 러스트와 C와 C++. 러스트 C, C++. 얘는 그리고 지금 요즘에서는 또 어셈블리 스크립트도 있고 다 지원합니다. 어셈블리 스크립트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루비도 지원하고 심지어 엘릭스도 지원하고 뭐 고어도 그렇고 거의 모든 언어들이 지금 이제 와즘을 지원하는 단계로 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강력한 도구가 되었느냐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한 번만 쓰면은 어디서나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컴퓨터 맥 OS, 리눅스, 뭐 윈도우 같은 컴퓨터뿐만 아니라 심지어 엘리베이터라든가 냉장고라든가 혹은 TV라든가 등등등등 어디든지 돌릴 수 있는 코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왓슨만 쓰게 되면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언어의 천하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건데 웹 어셈블리 자체는 언어가 아닙니다. 언어가 아닌데 모든 언어들이 그러니까 모든 길이 로마에 통하듯이 모든 언어들이 와즘으로 통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것도 모질라 재단에서 만들었죠. 모질라입니다.
뭐지? 상당히 그래서 워낙 강력한 도구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책 교재를 하나 좀 했어요. 요거하고 가능하다 그러면 왜 Assembly in Action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In Action. 이두 가지 책을 교재로 해서 왜 Assembly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Rust는 우리 강의를 이미 많이 올려뒀으니까 Rust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이미 올려둔 강의들을 참고를 하셔서 웹 어셈블리 보시기 바랍니다. 웹 어셈블리가 자바스크립트를 대체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자바스크립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비단 단순하게 자바스크립트를 대체하니 어쩌니 하는 그런 지은 거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이고 그보다 훨씬 더큰 새로운 형태의 생태계를 구성을 할 만큼 강력한 도구입니다. 심지어 쿠버네티스까지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에요. 도크라고 그러죠. 도크. 그래서 요거 그리고 또한 가지 그러니까 지금 그림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림. 근데 그림은 뭐냐니까 간단하게 한번 전에 제가 그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림은 엘릭스죠. 엘릭스에다가 타입을 입힙니다. 엘릭스에 더하기 타입 하면은 그림 비슷한 게 나와요. 꼭 같은 건 아니고 근데 엘릭스 자체는 얘는 뭐냐니까 얘는 얼랑이죠. 얼랭을 플러스 루비 문법으로 구성한 게 엘릭스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림은 비슷해요. 얼랭에다가 하스켈 입힌 거죠. 그러면은 그림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루비식 방식 혹은 JS 방식 이 엘릭스라고 한다면은 이제 하스켈 방식인데 둘다 어랭이에요. 둘다 어랭이고 둘다 훌륭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나와 있는 언어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언어들을 몇 가지 꼽으라 그러면 러스트하고 엘릭스하고 그림 이세 가지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니까 이 엘릭스보다 그림이 좀더 쉽습니다. 하스켈이 어려운 것 같은데 하스켈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그림 엑서사이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초급 4년 과정 있잖아요. 초급 4년 그리고 중급 4년 4년 8년이잖아요. 요 8년 8개의 단계로 그림 엑서사이즈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 엑서사이즈 레벨 1 레벨 1이 초급 1년차부터 해서 레벨 A 되겠죠. 레벨 8번 되면은 얘가 중급 4년차로 이렇게 난이도별로 코딩 엑사이즈 그림 코딩 엑사이즈가 되겠네. 엑사이즈를 코딩 사이즈 인 그림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 팀 주피터의 교육법인의 디폴트 언어 이 디폴트 언어라고 할까요? 디폴트 언어로서 언어로서 그림을 지금 생각했어요. 그림이라고 하면 상당히 생소할 텐데 생소한 언어고 아직 들어본 적이 또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엘릭스의 타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간단한 것 같아요. 타입이 있는 엘릭스입니다. 그럼 엘릭스를 하지 않고 그림을 하는 이유는 타입이 있는 것이 훨씬 더제 개인적으로 좋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도 있고 한데 자바스크립트로서 처음에 이걸 초급 1년서부터 하려고 했 다가도 이걸 안 하게 된 이유는 자바스크립트는 굉장히 엘레건트한 언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we can write라고 그럴까요? write js elegantly.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아하게. elegantly. el인가 el온가 하여튼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아하게 자바스크립트를 쓸 수는 있지만은 하지만 js 그 자체는 is not elegant입니다. 절대로 엘레건트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걸 자바스크립트를 잘 다룰 수는 있지만 잘 다루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도 이걸 잘 쓰기는 상당히 힘든 언어예요. 웹 표준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초급 1년차부터 중급 4년차까지 우리 팀 GPT의 디폴트 언어로 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러스트는 상당히 좋은 언어입니다. 얘는 엘레건트한 언어예요. 엘레건트. But difficult. 그렇지만 요걸 초급생이나 중급 1, 2, 3년차 수업생들이 학생들이 공부하기는 너무 난해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언어들도 있습니다. 막 파이썬도 있고, 파이썬은 쉽죠. easy. 하지만 not elegant하지 않습니다. 왜? 이 펑셔널이 아니란 말이죠. not 펑셔널. 제가 생각하기에는 펑셔널 방식이 OOP보다 훨씬 더 엘레건트한 언어입니다. 엘레건트 스펠링이 이게 뭔지 모르겠네. 갑자기 한번 찾아볼까요? Search Google for elegant. ELE군요. 자, 다시. 이전 뭐라더라 합시다. 자, 엘레건트. 스펠링이 다 틀렸어요. 아예 무식하게, 그죠? 그리고 파이썬, 자바도 마찬가지죠. 자바도 파이썬이나 자바나 이런 것들은 다 딱히 엘레건트한 언어들이 아닙니다. 물론 OOP한테는 그렇긴 하겠지만 C++이나 그래요. C#이나 그러니까 용도는 다 있습니다. C와 C++은 시스템 프로그래밍이고, C#은 게임의 지존이고, 자바는 엔터프라이즈 프로그래밍이고, 파이썬은 머신러닝의 데이터 사이언스의 가장 디폴트 언어들이잖아요. 그러한 언어들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팀 주피터의 디폴트 언어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한창 많이 뜨고 있고 우리가 또 강의도 하고 있는 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슈퍼 not elegant입니다. 그냥 elegant, not elegant가 아니라 super not이에요. 그러니까 그 같은 경우에는 mutable과 immutable의 짬뽕이고, mutable and immutable이고, 그죠? 그리고 typed이기도 한것 같기도 하고, 또 not typed이기도 하고, 좀 짬뽕스러운 언어예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가장 각광받는 언어이긴 합니다만은 쓰기도 쉽고 편하고 기존의 OOP 개발자들한테 가장 친숙한 문법이긴 하지만은 우리 팀 주피터의 언어로서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팀 주피터가 언어는 엘릭스가 디폴트가 될 텐데, 엘릭스는 아쉽게도 타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엘릭스는 엘리건트하죠. 당연히 엘리건트하고 정말 멋진 언어죠. 엘리건트한데, but not typed. Not type. 타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타입이 있는 언어, 그림. 엘릭스인데 타입 있는 언어, 그림. 그림이 우리 팀 주피트의 디폴트 언어로서 이렇게 교육법인에 사용될 언어로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생까지 그림을 이용해서 코딩 엑서사이즈를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림의 좋은 점은 뭐냐니까, 그림은 언더 디벨로먼트,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발 중인 언어예요. 그래서 컴퓨터 언어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또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디스쿠스죠. 디스코드죠. 디스코드에 그림 들어오시면은 여기 그림 현재 개발 진행 중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개발 과정들을 지켜보실 수가 있어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 언어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좋죠. 보시다 보면은 저도 열심히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볼 거예요. 이게 저입니다. 딱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학습자들이 언어가 만들어지는 과정, 컴퓨터 언어를 어떻게 만드는지, 컴파일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뭐 팔스가 무엇이고 등등이, 그죠? 그래서 시멘틱이 무엇이고, 그리고 신택스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 다 익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물론 초중등생들한테는 어울리지 않지만은 대학생 학습자들, 중급 3, 4년차 학습자들한테는 그림을 통해서 언어를 만드는 과정, 언어를 설계하는 과정들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엘릭스가 가지고 있지 못한 또한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엑스코딩 엑스사이즈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에 준비가 되면은, 자, 요게 준비가 되면, 그리고 지금 이 녹화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교재들, 요것들이 끝나게 되면은 올 하반기부터 아마 10월달이나부터 제주도부터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 등등에 우리가 만든 시스템, 팀 주피터가 준비했던 교육부 및 컨텐츠를 강의를 한번 시범 테스트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어쩌다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조금 좀 중구난방이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하고 있는 것이 그림 투 왓슨 런타임 라이브러리를 현재, 요건 제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I write
그림 투 왓슨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언어들, 대부분의 언어들이 현재, 그러니까 거의 모든 언어들이 현재 왓슨을 지원하도록 되고 있는데, 아직 그림은 지금 현재 개발 중인 언어잖아요. 그래서 왓슨으로 변환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요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림으로 코드를 써서 모든 곳에서 동작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림으로 작성한 코드로 맥에서도 돌아가고 리눅스도 돌아가고 그리고 뭐 크롬에서도 동작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도 동작하고 오페라에서도 동작하고 파이어폭스에서도 동작하고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나 뭐 자동차 심지어 테슬라 자동차에서도 동작하고 그죠? 테슬라 모델 뭐 3라든가 모델 S라든가 이런 등등등에도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게 쓸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언어, 가장 이상적인 언어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엘릭스나 그림이에요. 그림. 이 강력한 엘릭스와 그림이 워낙 강력한 것은 바로 이 액터 모델인데, 그러니까 젠 서버 OTP죠, 그죠? OTP 모델인데, 그러니까 엘랭의 OTP, 엘랭 더하기 OTP 더하기 타입. 이렇게 하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그림이에요. 그림이고 얘를 와즘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림으로 작성한 코드 초등학생도 작성할 수 있을 만큼 그림 언어는 쉽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도 그림 언어로 조그마한 장난감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자기 집 냉장고에서도 돌려보고 자기 집 텔레비전에서도 돌려보고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아두이노 보드 이상이면은 어디서나 동작합니다. 아두이노 혹은 라즈베리 파리 라즈베리 파 그리고 뭐그 외에 X86이라든가 ARM이라든가 뭐다 동작을 하죠. 등등등등등 상당히 재밌습니다. 와즘은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 산업에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아주 정말 따끈따끈한 새로운 이슈예요. 그래서 그림이라고 하는 새로운 언어와 그리고 와즘이라고 하는 것, 요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올 하반기부터 교육법인의 시스템과 컨텐츠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